전문가들 오늘 어떤 정보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여수지점에 임학정 차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임학정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투자증권 여수지점 임학정 차장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지금 최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한국화보원을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LNG선 발주에 대한 근거가 강화되고 있는 국면에서 국내 조선업체 LNG선 수주 실적도 지금 크게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고 그 성과 상승으로 인해 본행제 판가 또한 상승할 수 있는 환경으로 일단 구조적으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익사항 확대로 캐파 증설에 대한 가시성이 높아졌고 향후 매출 회복 개선에 따른 이익률 상승이 확인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한국카본의 사업부는 LNG, 본행제, 카본, GP로 나뉘는데 일단 미래 카본 소재 시장에 자동차, 항공, 풍력, 철도 등으로의 수요 확대 그 투자 포인트가 상당히 매력적이고 그 글라스 페이퍼 그 GP 같은 경우는 건자재가 그 전방위 시장으로 건자재 수요 증가에 맞춰 일단 공장 증축도 일단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LNG선 슈퍼사이클이 진행 중인데 일단 올해 1분기 같은 경우 한국 조선업은 벌써 26척의 LNG선을 그 수출을 했고 이 중에는 카타르 16척, 말레이시아 12척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유럽의 LNG선 그 수요가 늘 예정이어서 이에 투자하는 LNG선 투기 발주도 계속될 전망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LNG선은 사상 최대를 또 경신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목표가는 지금 19,000원 제시하고 손절가는 14,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LNG선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카본 관심주로 분석을 해봤고요. 자, 미국의 CPI 지수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오늘장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긍정적으로 나온 부분은 이제 호재로 작용하겠지만 일단 하루 간격으로 급등과 급락이 오고 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일단 종목을 홀딩하기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일부 현금 확보를 하면서 시장 대응을 하셨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일부는 현금 보유 전략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